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좀 저희가 궁합을 부탁드려볼 건데요. 네. 네, 이 남녀분의 이 사주를 보시고 궁합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남자분 먼저 말씀드릴게요. 네. 1960년 10월 15일. 네. 그리고 여자분 1961년 2월 15일. 여자분이? 네. 둘 다 쎄다. 어? 둘 다 쎄. 아버지, 할아버지, 할머니다. 문 열어주실 적에 정성 굽으셨습니다. 이동 차 마실 적에 내린 바다 이정성 누리셨어. 한때는 내가 봤을 적에는 합의가 잘 들어서 뭐 금전도 가졌다, 돈도 가졌다, 이름도 가졌다, 명예도 가졌다 할 정도로 내가 봤을 때는 뭔가를 가졌는데, 지금은 내가 봤을 적에는 뭐를 했다라기보다는 뭐가 좀 분리가 돼 있는데. 인연은 이혼도 해당이 되나요? 그러니까 인연은 인연인데 분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, 사는 게 아니라 분리돼 있는 느낌. 뭐 따로 산다거나.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뭐 둘이 합의가 들어서 일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.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그래요. 좋게 가다가도 나쁜 인연으로 가는 것도 있고. 근데 그 전에 나쁜 인연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연이 이제 뭐라 그럴까 한 10년 전에 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분리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.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뭐 관제인지 돈인지 내가 봤을 때는 손재 실물도 발휘를 했고요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네들은 금을 깔고 앉아 있는 것 같아. 그 정도로 금전복이 높다는 건가요?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금을 바닥에 대리석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것처럼 금을 탁 깔고 있는 거, 부처님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부처의 사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금을 깔고 있는 것처럼 아주 금을 아주 탁 하고 천인가 만인가 누리고 살아야 될 정도로, 사람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진짜로 그 상업인 뭐 이런 정도로 그런 장사치로 아주 이 대단한 정도의 느낌을 많이 주는 느낌을 많이 나거든 내가 봤을 때는. 그런 기질이 되게 뚜렷한 사람들이긴 한데 지금은 둘이서 뭔가를 같이 한다라기보다는 둘 다 뭔가 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내가 보기엔 조금 많아요. 뭘 같이 한다는 느낌보다 뭔가 분리되고 뭔가 따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라서 지금은 글쎄요, 뭐를 같이 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보기 좀 그런데, 어떠한 또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. 근데 같이 한다기보다는 나가는 게 많고 관제 시수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면 만약에 이 두 분이 만약에 선생님이 네. 선생님 앞에 이 두 분이 점을 보러 와서 아까부터 점을 보러 온대. 아까부터 계속 만약에 보러 올 수도 있잖아요. 보러 와서 결혼하기 전에요. 저희가 결혼을 할 겁니다 하고 이 궁합을 가져왔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? 난 결혼하라 그래요. 분리되더라도? 아니 돈은 따라줘 둘이서요. 재물은 붙는 궁합이에요.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겉궁합 속궁합이 있잖아. 네. 속궁합은 둘이 잘 맞는 궁합은 아니야. 근데 둘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적인 파트너, 우리가 뭐 내가 재물을 부르고 겉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재물자리에 재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복은 솔직히 난 없다고 볼 수는 없어. 그럼 진짜 그런 경우도 있나요? 그러니까 서로 실제로 뭐 속궁합이나 뭐 어떤 사람들 그래 옌병할 맨날 시부랄 맨날 싸우는데 뭐 잠만 한번 자고 나면 멋져가는 부부도 있고 정말로 막 둘이서 진짜 맨날 싸워. 근데 그렇게 석 달 열흘을 싸워도 하루 정도 자고 나면 멋져가는 부부가 있고, 둘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맞아 잘 맞춰주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또 있어. 다 좋은데 근데 이 부부는 내가 봤을 때 그게 다 맞을 수는 없는데 꼭 안 살아야 돼. 너희들은 진짜 아니야 악연이야 이거는 나는 아닌데 살다 보니 우리가 악연이 된 거고, 살다 보니 합의가 안 된 거고, 살다 보니까 아우 정말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. 둘이서 봤을 때는 돈이 안 붙거나 금전이 안 붙거나
사는 게 힘들었거나 이거는 아니다.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 뭐 어떻게 해서 뭐 집안에 뭐 동토가 났든 상무에 이런 바람이 틀면서 우리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. 어떤 집을 이사를 하면서 식구들에게 벌어지면서 아니면 내 운의 이별의 공방이 들면서 그런 바람이 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든 게 헤어지고 바람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우리가 평생 뽀에버는 없어 인생은요. 요즘에 솔직히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 뽀에버가 없잖아. 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. 부모도 안 보는 게 되게 많잖아. 부모 자식 간도 요즘에 옛날하고 틀려서 네. 뭐 형제가 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떠나서 네. 엄마 아버지도 안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. 요즘에는 그럼 똑같기 때문에 이 가다 보면 이게 조금 내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끊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. 너희들이 살면 죽는다.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경우에 얘기해. 근데 죽었냐? 그건 아니죠. 어? 그건 아니죠.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. 네. 어?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지. 그렇죠. 어? 살다 보니까 맛이 안 맞는 거야. 쉽게 얘기하면 딴 게 아니야. 알겠습니다. 아주 오늘 현명한 제 개떡 같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. 아이고 예. 네, 감사합니다.